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자, 지난번에 요 근처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이 근처 사당도 하나 열었던 것 같고, 용기샘 갔다가 뿔이 없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모였나? 여기 주둔지였나? 그쪽에서 여기 무주라에 가면 또 하나 얻어. 근처도 안 가긴 했는데, 어차피 저기 조라 쪽도 안 갔고, 어차피라고 하기에는 바로 옆이긴 하네요. 여기 좀 한 바퀴 돌고 위로 올라갈까요? 안 갔던 길들 좀 가려고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 사람은 코카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코카타일 수도 있고. 호네다리를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길로 안 가냐면 이 금방도 뭐 사당 알림은 따로 뜨진 않네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끼익 해봐야 코르그 열매일 텐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네요. 자, 다리를 넣어서 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보죠. 지난번에 용의 풀을 좀 많이 팔아서 물피가 좀 많은데, 이제 방어구를 좀 풀셋으로 몇 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따 각 지역에 가면 맞추겠습니다. 여유 없죠. 말에 타니까 또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엄청 까문 말을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흰 말을 한 마리 잡아서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여기는 사과 밭이라고 있는 걸 보니까 코로그인 것 같아요. 말이 먹을 것 같은데 안 먹나? 역시 먹긴.
같긴 하네요. 자, 바로 타고 계속 가보죠. 방향이 하이라이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좀 꺾어서 회피해야죠. 저기 무서운 가디언의 불빛이 방금 보였습니다. 화살도 뭐 지금 좀씩 다시 사고 있는데 잡을 생각은 없죠. 난이도만 올라가니까. 사당 탐지됐고요. 지금 별 찍어놓은 요 앞에 구해줬으니까 뭐 돈이라도 주겠죠? 어, 튼튼 물려. 근처가 마곡간인가 봐요. 다시 뽑고 공부. 그러고 보니까 히테노마에도 하테노? 가야 되는데 자 마구간을 발견했고요. 스번의 마구간 하야 미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찍어주고 별 스탬프도 삭제합니다. 버섯이네요. 일부러 숲에 들어온 보람이죠. 사과 한번 예전에 찍었고 활력버섯 원기버섯 맥스순무 요런 큰 나무 위에 세 알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 없네요. 어? 뭐야? 헐 이건 뭐 낚시인가요? 바이오로드 한번 태워주죠. 멧돼지인 것 같은데 손멧돼지
구운 짐승고기 하나 얻었고요. 두 개인가? 크로브 열매 하나 얻었습니다. 숲에는 그냥 아이템 모드 본 거라 별다른 건 없고요. 검은데 흰 가위 키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습보라고 하나? 게이지가 높아가지고 속도가 빠르고 난폭하고, 난폭이 그 말아듣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일 빠릅니다. 속도 면에서는. 뭐 일단 근처는 이 정도만 돌면 될것 같아요. 나무 위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없어서. 새알은 없는 것 같고. 순무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있네. 하이라이트도 있고요. 지금 어차피 체력이 세 칸이라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체력이 많으면은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채우기 고기를 좀 많이 넣는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세 칸이니까 뭐 대충 먹어도 알아서, 요정만으로도 알아서 꽉 차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힘들어지니까 많이 얻어놓을수록 좋습니다. 멍멍이가 몸을 보고 있네요. 이 아저씨랑 뭐 있나 물어보죠. 뭐 보고 있어? 많이 됐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벗고 있는데 말이 좋아하네. 말이래. 사토리는 요쪽 근방에 여기거든요. 여기 가끔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였나? 그 모노노케 히메였나? 그 거기에 나오는 사슴인가 뭔가 그거랑 비슷한 사슴이 나옵니다. 뭐 아무튼 그런 거라서. 딱히 뭐 사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테리다. 풍뎅이를 알아봤나요?
풍뎅이 갖고 있으면 테리가 이렇게 집착거립니다. 나무 화살 다 털어주고요. 자, 이쪽은 끝났고 여기는 여기가 사당일 텐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어차피 그 조라마을 쪽 방향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돌아서 길이 없죠 여기. 돌아서 요렇게 갈 거예요. 이쪽 길인가? 이쪽인 것 같네요. 이쪽 길 맞나? 새고기인데 버리죠. 귀찮아요. 올라갈 수가 없네. 자, 다시 웹을 보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별다른 건 없죠. 백마를 어디서 잡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공글산이네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가 있진 않아요. 돼지도 보이고 곰들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뭐지? 어? 벌꿀이 있네요. 이건 뭐지? 잠자리들이 꽤 많은데 따끈따끈. 끝인가요? 다 어디 갔어? 어떻게 다 어디 가고? 두 마리? 일단 벌들은 치우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딱히 뭐 더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 돌이 있는데 벌만 있네요. 벌이래. 돌만 있네요. 돌만. 이건 뭐야? 나뭇가지. 미끄러지고. 아이고. 체력 떨리네요. 하나. 아이고, 안 되겠다. 좀 만만해 보여. 올라가면은 주둔지네요. 뭐지? 몬스터가 없네. 자, 열심히 등반을 하고 있고요. 곰을 잡아도 어차피 곰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 없구나. 그럼 뭐 물이 불린 배트로. 부서지면 안 돼요. 깨지지는 않네. 희귀 광상이라 지금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봉꾼산이고 요거겠죠? 저 앞에 있는 게. 없는 곳이었네요. 오랜만에 없는 사당 포인트를 찍어서 신기하긴 합니다. 자, 볼 건 다 본 것 같아요. 마을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사다리에서는 뭐 스태미너가 떨어져도 다시 복구가 되니까 그냥 올라왔고요. 여기도 주둔지 같은데. 마을에게 가죠. 자, 이렇게 갈 생각이었으니까 사당 뭐 괜찮네요. 안쪽으로 가면은 하이라이 성을 무조건 가야 돼서. 여기는 폭탄 써도 괜찮으니까 폭탄 써서 광상 뽀사줬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폭탄 여파로
조산모인들이 저 하늘 멀리 산 아래로 떨어질 거라 안 쓴 거였거든요. 그나저나 하테노 마을을 한번 갔다 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믿습니다리? 맞습니다리? 뭐 아무튼 넘어왔고요. 사당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건 뭐 어디지? 산처럼 보이는데 아 마곡간이네요. 안 왔던 수번 마곡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말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말을 타고 갈게요. 병사이고 자 기사 왕가 조라 조라 무리불림 배트 찾아달라고 해서 들고 다니고 있긴 한데 테노를 지금 안 가고 있어서 짐덩어리에요. 지금 거의 내구두둑 바닥이라 써 버리는 게 맞는데 다리내 도끼로 갈아탔고 말은 뭐 필요 없고 풀 장자 여긴 별로 좋아하진 않네요. 지난번 마을에선 좋아하더니 자 사당이 저쪽에 있는데 물인 것 같아서 위쪽으로 올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디젤 버스 마시네요. 자 아래쪽으로 점프해서 위로 추위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이모트 보이고 있나? 스탬프 일단 삭제하고 자 일단은 지금 여기가 숲의 마구간 쪽 방향이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코로그 숲 나오고 일단은 하테노에 가서
계속 공시렁 거릴 게 아니라 무기를 보여주고 다음 무기 얻을 거를 듣고 게임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배트였으면 어떡하지? 지금 2시라서 꼬마애가 자고 있겠네요. 이 생각을 못했네. 장작을 하나 만들고 뭔가 미션인 것 같은데 무시하죠. 메뚜기 찾아오라는 거일 것 같아서. 됐고 점심까지 잘게. 자는 게 아니죠.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사과. 꼬마애들이 여기 있을 텐데. 자, 50루피. 드디어 금액이 올랐네요. 2연궁? 2연궁이면은 코가단을 만나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하테노 마을인데 말이 어딨지? 숲의 마곡간에다 말을 버리고 왔거든요.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갈랬더니 괜찮을 것 같네요. 어차피 지금 겨울철 방어분 갖고 있고 여기 내려가 봤자 이쪽에는 사당이래 마옥관이 없을 거라서 이렇게 올라서 요 뒤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있어요. 요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뭐 그것도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안 하겠지만 일단 살림의 탑으로 워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